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즐거움을 주었던 사람, 기쁨을 준 사람, 그리고 내게 베풀었던 그 사람의 배려로 인해서 오늘까지 내가 있었다는 생각을 할 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보답해 주고 싶은 사람, 항상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모래알 속에서 진주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수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진주를 찾듯이 대단히 귀한 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대받는 여인입니다. 당시에 가장 초라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고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기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역사 속에는 사람을 기념하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본문이 이 여자만 하나님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후세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얍복나루테에서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이름을 바꿔주셨던, 야곱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역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라 말씀하셨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에 관해서도 모세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베드로, 바울, 훌륭한 대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서 기념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외워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장 약 30분 동안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소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기록된 문서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지혜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나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마는 너희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주님께서 잊지 못하는 이 여인, 또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붙잡히셔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은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거기서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이 땅에 떠날 때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여인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성경 전체에서 짤막하게 한 구절만 기록된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관해서 사복음서는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건을 가리켜서 한 군데만 기록하면 될 텐데 왜 성경 네 군데, 네 권의 책에 이 여자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에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역시 이 마가복음 책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에 관한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이 사건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관해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여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그리고 이삭, 요셉, 야곱 이들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이 여인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전 성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섯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오늘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는 어떤 향유냐면 나드 향유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드 향유. 나드라는 향유가 어떤 것이냐면 역시 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히말리아 산맥에 부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네팔 지역이 있습니다. 깊은 산중입니다. 만년설분이 덮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생하는 감송향의 소나무 뿌리에서 눈색에 파묻힌 이 뿌리에서 채취되는 액체가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한 그루 나무에서 몇 방울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나드 향유입니다. 많은 재산가들이, 권력가들이 하나의 자산 투자를 위해서 자산 정식을 위해서 많이 수집하고 모았던 것이 바로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특징이 자신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 나드 향유를 한두 방울을 그 손님에게 뿌려줍니다. 그럼 이건 최고의 예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군청이나 이 나드 향유를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재산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가 값어치가 어느 정도로 이 여인이 부었던 값어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문서를 살펴보았더니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합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벌어든 그 수입은 한 가정의 1년 생활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아주 귀부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 앞에 이것을 다 부었을 것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여인을 계속해서 성경을 추적하면 사방 곳곳에 무슨 보물찾기처럼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갖다 부었던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라면 될 텐데 동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창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 지역에서 동네 죄인, 창녀가 그렇게 당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시에 어떤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한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땅바닥에다 글을 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삼는 전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다 버리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 그 여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비참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3대 직종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창기 직업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여자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이 여인,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에 성경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오라비 나사로와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같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 성경은 눈을 씻고 봐도 이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의 부모님에 관한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그 당시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오빠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가정에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집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향유 옥합을 들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자 시몬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있는 여인이 왜 그 집에 있습니까? 고대 역사는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의 언니 되는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병자입니다. 두 남자가 같이 병자입니다. 오빠도 병자고 마리아의 형부도 병자입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인 막내가 이 가정을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한 어떤 기술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몸을 팔아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생계 유지하고 오빠와 형부의 약값을 어쩌면 치료비를 부담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이 여인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끼니를 입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에 노임을 가지고 있는 이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을 주님께 부어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는 단순하게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부어드렸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는 엄청난 오늘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모든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어버렸을 때에 이 여인에 관해서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의 환경 돌아보지 않고 무엇을 그렇게 했길래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서 명쾌한 한 가지 해답은 주님 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라. 장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채찍맞으시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로 쓰시는 이런 처절한 이 고통의 죽음을 위해서 그는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때 고난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는 힘을 다했다. 다시 말해서 저 여자는 최선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알았으며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었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장사함을 위하여 그렇게 부었는데, 이 여인의 평소에 어떤 여인이냐면 환경은 열악하고 무시당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신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늘 사모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늘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마리아는 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는 것을 늘 즐겨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의 것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관하여 성경 명쾌하게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죄 문제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는 무슨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까요? 주님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만이 이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마리아는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이 주님이 살려주셔서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병든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살려주셨는데 죄감도 죽어야 될 창기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자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하나님 거룩한 근심이 왔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이 예수님 저분이 죽으시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죄사함 받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고민하다가 아마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향유 옥합, 이것은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내가 겨우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전부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나을까 생각하다가 이 여인은 향유 옥합 300대나를 부어버렸습니다. 왜 부었습니까? 주님의 구원, 주님의 그 죄사함,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무엇으로도 그분의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명보다도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교회가 진통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비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백사장에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다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머리에 속에 찾아내는 이 진주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 가운데도 흥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그리고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창류를 갖다 부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헌신, 섬김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고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분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기념한다는 말은 영원히 기념하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가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항상 기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끝까지 그 가정 커피 놓치지 마세요. 그 커피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난 놓는 순간에 그 가정 무너져버립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음 지키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인생은 우리가 중간 결산하면 안 됩니다. 중간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민족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외 이민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도 굳건하게 오늘이 있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이 민족이 고통받은 것이 뭡니까?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장통입니다. 한국 교회가 진통합니다. 이건 성장통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서 똑같은 향유값 사건을 이렇게 대조해 보았습니다. 대조해서 전부 그것을 한 대로 모아 보았습니다. 모았더니 이상한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이 여인이 향유값을 볼 때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머리에 부으셨다 그러고 한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을 계속해서 찾는 중에 머리에 부으신 이 의미는 영적으로 지금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여기 향유값 부은 것은 그리고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이 발을 씻는 것은 섬김과 희생과 겸손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성경 교회를 향하여 내가 오늘 마리아처럼 향유값을 갖다 부으면서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오늘 네 권의 책에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성경에 나타났던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여인으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는 향유값 같은 그런 300데나리온 1년 동안 그런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섬기나가는 사람에게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본문에 소개되는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셨던 예루살렘 성전,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 장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주님 몸된 성전 안에서 주무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셔야 될 분이 여기서 성전 안에서 전부 돈을 바꾸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판이 되어버렸을 때 주님이 전부 다 상을 둘러퍼버립니다. 그리고 둘러퍼시면서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장사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게 됩니다. 여기 베다니에 누가 있나요? 주님 앞에 향유값 갖다 부었던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버린 마리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 집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와 대화를 하시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구와 함께 계시길 원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헌신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을 주님은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했던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